갑자기 그래요? 6월달부터 6월부터요? 네. 물결이 지금 키면은 딱 뜰까요? 게임이랑 저기 그 뭐 웹서핑 할 때 좀 빠르게 스크롤 내리고 하면은 네. 그 줄 뜨고 그다음에 UFO 뭐 모니터 테스트 할 때 거 위에 뜨거든요. 해보신 거는 그럼 뭐 해보셨어요? 제가 해본 거는 그래픽 카드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바꿨어요? 아니요, 옛날에 있던 걸로 바꿔 꼈다가 네. 네. 똑같아가지고 그냥 다시 지금 원래 걸로 바꿔놨고 모니터도 지금 다섯 번인가 지금 해봤는데 모니터가 뭐 60Hz건 120Hz건 240Hz건 네. G-Sync가 있건 없건 다 똑같아가지고요. 또 단자는 여기다 꽂은 거 맞고요? 네, 지금 여기다 해봤고 네. HDMI에도 해봤거든요. 케이블도 바꿔봤는데 똑같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뭐 CPU 뭐 인텔에서 나온 거 테스트도 해봤는데 뭐 멀쩡하다고 나오고. 그걸로는 잘 안 잡혀요. 네. 불량이라고 뜨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파워는 뭐예요? 850? 그거, 네, 850. 850. 그래픽카드는요? 3080이요. 트리오 3080. 3080? 네. 그래픽 드라이브는 당연히 잡았을 거고, 그죠? 네. CPU 라이젠인가 봐요? 네. 마스터 깔려있네요? 5800X3D. 아, 5800X3D. 뭐 하신 건 없고요? 다른 뭐. 포맷도 해보고, 그 그래픽 드라이버도 DDU로 밀고 다시 설치해보고, 옛날 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래요? 네. 지금 드라이버 좀 잡아놓은 거죠? 네네, 드라이버. 제가 찍어본 건데 네. 화면이 뭐 이런 식으로 줄이 생긴다든지 완전히 화면이 깨지네요? 네, 그 다음에 게임에서는 지금 여기 막 밑에 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잠시만. 근데 아까 유튜브나 뭐 이런 웹창에서 위아래 올렸다 내렸다 네, 빨리 조금, 하면 네, 좀 줄 같은 게 여기는 좀 잘 보이네. 지금은 안 가네요? 여기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 이렇게는 잘 모르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화면도 좀 그러네요. 근데 제가 지금 빠르게 올렸다 냈다 하고 있거든요. 줄이 괜찮네요. 그래픽카드 바꿔봐도 그렇다고요. 2060을 옛날에 쓰던 걸로 바꿔봤거든요. OCCT GPU라는 건데 요거 한 3번 정도 돌려볼게요. 근데 제가 봐서 증상 재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파이널 판타지 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픽 카드가 기본 설정이 펜이 좀 느려가지고 제가 애프터버너를 네. 펜 설정을 좀 올리고 쓰거든요. 속도만요? 네. 다른 건 안 건들고요? 네. 다른 건 안 건들고 50도일 때 50%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펜 속만 조정했다 이거죠? 네. 제가 한 10분만 돌려볼게요. 네. 그 증상 안 나오면 일단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나 뭐 모니터 테스트에서는 계속 뜨거든요. 모니터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사이트 구글에서 UFO 테스트라고 네.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네. 거기서 그 뭐 티어링, 스터터링 테스트 있는데 네. 그 아까처럼 줄이 계속 생기거든요. 메인보드가 문제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글쎄요. 보드가 문제여가지고 화면이 깨진다 흔하진 않아요. 카드가 바꿔봐도 똑같으니까 참 모니터. 근데 일단 증상 재현이 돼야 돼요. 증상이 재현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 카드를 저희 걸로 바꿔보거나 그래서 플레이를 해봐야 될 텐데 재현이 안 되면 어떤 거든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금 네. 접속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바로 생길까요? 네, 바로 생겨요. 계속 생길 거예요. 제가 키보드 마우스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손에서 땀을 넣고 생기네. 땅만 보니까 내가 어지럽다. 아, 네, 예. 아, 지금 수요일 날 AS 맡긴 거. 아, 저거 사실 그렇구나. 그래도 돌리고 있어봐요. 괜찮잖아, 지금 이게. 괜찮아, 지금은? 그래? 지금도 제가 배그 플레이 오늘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컴퓨터 고치러 왔어, 자기야. 근데 괜찮거든요.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증상 나와요, 학생? 아니요, 한 번씩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집에서만큼 진짜 집에서 이렇게 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느낌이 학생 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원인을 못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예 못 잡을 것 같은데 느낌도 네. 파워 케이블이나 뭐 파워 케이블은 네. 상관이 없고요. 네. 파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파워를 한번 바꿔봐야 되나 한 게 네. 파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네. 여기서는 한 번씩 좀 나타나는 거. 얘는 모니터 픽셀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완전 똑같이 깨지고. 저 위에? 네. 게임에서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에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아, 이렇게 깨진다? 네. 그래픽카드는 바꿨다고 하니까 파워 한번 바꿔보고 임시로 저희 거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바로 이거 돌리면 되겠네, 그죠? 네. 네, 이거 돌리면 되겠네. CPU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CPU 고장 안 했어요. 왜요? CPU 고장이면 AS 받으면 되는데, 근데 CPU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게, 여기서는 더 꽂으면 귀찮아. 네. 집에서는 더 심했다 이거잖아요? 게임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해가지고. 아, 네. 모니터도 한 밥 많이 바꾸고. 멀티탭 때문에 그럴 수도 있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까 무빙 포터 풀 하면 그래도 깨지네. 파워도 아니네. 자, 그러면 제가 3060 저희 걸로 바꿔볼게요. 그래픽카드를. 근데 그래픽카드도 간신히 꼈겠는데 이거? 그래픽카드는 제가 그냥 돌려서 대각선 돌려서. 그러니까요. 안 들어가는 사이즈라. 이거 제가 빼면 약간 그래픽 이걸 그냥 메인보드 약간 비스낸 것 같거든요. 야, 이거 그래픽카드 어떻게 넣냐? 제가 먼저 어떻게 해요? 위로. 아, 이렇게? 와, 이거 얘도 깨지네. 이 사이트가 믿을만한 사이트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테스트 UFO? 네. 그렇게 깨지진 않네요, 제 거에서. 이 해당 시스템은 참 증상이 애매하네요. 게임에서 화면 깨지는 증상이 있다, 심하다 하셨는데 저희 매장에서 아까 플레이 했을 때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또 사이트 같은 경우에 아까 뭐였지? 테스트 UFO? 테스트 UFO라는 데서 모니터 픽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무빙 포토 요거 돌리고 최대화로 키우면 요 윗부분이 요게 좀 깨지죠, 이게. 이렇게 약간 예, 깨지죠. 요런 증상들을 여쭤보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그래픽카드로도 꽂아봤고 저희 파워로도 꽂고 하는데도 똑같거든요. 시원하다. 그리고 케이스도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공랭 쿨러에도 좀 협소해요. 아까 파워 서플라이 보조 전원 커넥터 빼는데 힘들게 뺐거든요. 그래픽카드도 완전히 옆으로 제껴가지고 살살살살 빼야 되고, 마무리는 케이스 교체랑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해당 시스템은 누드 테스트로 오늘 하루 풀 버닝 테스트, 벤치마크 테스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고객분 메인보드 CPU, 쿨러, 그래픽카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저장장치, M.2 저장장치인데 이 고객분 저장장치를 빼고, 얘는 왜 이래? 써머리구나. 써머리 여기까지 흘렀네. 닦아야 되겠다. 고객분 저장장치 빼고 저희 테스트용 SSD 장착을 했거든요. 지금 WD 블랙 저희 테스트용 SSD인데 장착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오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윈도우 환경 내에서 언더볼팅 작업을 해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더볼팅을 해놨기 때문에 언더볼팅을 좀 풀어야 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차라리 테스트 할 겸 SSD 빼고 저희 걸로 꽂아보겠다 라고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써머리를 많이 발랐나? 써머리 막 줄도 흘렀네요. 보니까 여기도 써머리 묻어있네. 여러가지 각종 벤치마킹 테스트 돌려봤고요. 뭐 메모리도 이상이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아니면 OCCT, GPU OCCT, 그리고 MSI 컨버스터, 그리고 3D마크 파스, 파이어 스트라이크, 뭐 여러가지 맴테스트 86 다 돌려봤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화면 깨지는 증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동일 시스템인데 윈도우만 바뀐 거예요. 지금 윈도우만, 저희도 윈도우인데 고객분이 말씀하셨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테스트 UFO 요거 동일하게 제가 돌려봤거든요. 고객분이 말씀하신 게 여기서 무빙 포토 요거를 띄워놓고 최대화를 시키면
기존의 요 화면, 이 탑, 여기가 이렇게 파삭, 파다닥, 파다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깨졌거든요. 지금 안 깨지죠? 잘 가죠? 잘 보세요. 제가 기존 SSD 다시 물려볼게요. 안 깨지죠, 화면. 해상도가 뿌연 건, 뭐, 그건 넘어가고요. 막 파다닥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블럭블럭으로 깨지는 것 같은 느낌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증상들은 고객분이 설정하셨던 언더볼팅, 어떤 식으로 언더볼팅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버 쪽은 좀 잘 몰라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고객분 오셨을 때 게임 돌려봤을 때도 저희 매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깨지는 증상이 없었거든요. 고객분 집에서는 심하다고 했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요것만 깨지는 증상이 있었고. 괜찮죠? 이 해당 시스템은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 이상이 없어 보인다 라는 거. 언더볼팅 해제하거나 깨끗하게 싹 밀고 윈도우를 다시 깔고 작업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화면 깨지는 모습 제가 이 SSD 물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CPU 공랭 쿨러 듀얼팬인데요. 듀얼팬 같은 경우에도 팬 하나는 아마 CPU 단자에 꽂으셨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팬, 두 번째 팬은 요 하단에 CHA-PEN2/WP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꽂으셨네요. 나중에 제가 Y자로 해서 하나로 묶어야겠어요. 얘는 나중에 하나로 묶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고객분 SSD 다시 재장착했고요. 한번 보시죠. UFO 테스트. 이 사이트가 좀 안정성이 있는 믿음직한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 사이트 아시는 패밀리 분 계시나요? 테스트 UFO.com. 아마 모니터 픽셀 뭐 이런 해상도 뭐 이런 거, 헤르츠 이런 거 테스트하는 사이트 같은데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인지 아시는 패밀리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면 괜찮은지,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고객분이 말씀하셨던 무빙 포토 동일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최대화를 하면 이거 봐요. 깨지죠? 요 지붕 깨지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영상에 잘 담겨지나 모르겠네요. 저는 잘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깨집니다. 파락 파락 하죠. 이게 똑같은 시스템인데 저희 SSD에서는 정상이거든요.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환경이나 아니면 뭐 아까 언더볼팅 했다고 하셨으니까 CPU 언더볼팅 했던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증상은 보셨죠? 일반적인 윈도우 환경에서 전혀 이상 없이 잘 작동됩니다. 이상이 없어요. 고로 포맷하고 다시 깔거나 언더볼팅을 해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다시 저희 테스트 SSD 물려서 좀 더 버닝 테스트 돌려보고 특별한 문제 안 나오면 고객분께 안내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 별 이상이 없네요. 메모리도 이상이 없었고. 지금은 저희 테스트 SSD 다시 물렸고요. 한 번 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포토 최대. 자, 보세요. 안 깨지죠? 그죠? 차이가 있죠?